명절 음식이 맛있으세요? 물론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명절 음식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이 즐겁지만 살이 찔까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설날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알고 그에 대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인스타그램에 답변을 좀 받았고요. 이 답변들을 바탕으로 설날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넉넉한 인심으로 계속 권유하시는 할머니가 있죠. 물론 할머니도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지만 살을 빼고 있던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 정말 공감하고 저희 할머니도 제가 외갓집 가면 계속 음식을 주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게 있어요. 계속 음식을 주시는 할머니 때문에 살쪘다? 그거는 완전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왜냐면 할머니들은 테이블에 음식을 계속 가져다 주시지만 그 음식들을 여러분들의 입에 직접적으로 넣어주진 않아요. 물론 음식을 차려주신 건 할머니지만 그 음식들을 입으로 가져가서 먹은 건 여러분들의 손이고요. 살이 찔 만큼 많이 먹은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뭐 가끔 할머니가 몇입 먹여주기도 하고 밥그릇에 덜어주시기도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살이 찔 만큼의 많은 양을 먹는 내내 계속 입에 넣어주진 않아요. 할머니도 할머니 할 일이 있으십니다. 계속 먹는 건 당신입니다. 차려준 음식을 계속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명절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분들은 이 팩트를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할머니 핑계 대지 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살찌는 이유를 할머니 탓으로 돌리면 절대 살을 못 빼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팩트를 아셨으니까 더 이상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에 대한 핑계 대지 마시고 음식을 많이 왕창 갖다 주셔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면 된다는 사실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들의 눈치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혼자 다이어트 한답시고 음식을 안 먹어버리면 상당히 눈치가 보입니다. 당연히 식사 시간에도 안 먹고 혼자 방에 들어가면 민망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만 음식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시간 외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음식을 거절하면 그건 절대 예의 없는 게 아니에요. 민망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식사 시간까지 혼자 밥을 안 먹어버리면 가족분들이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겠지만 식사 시간 외에 음식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여러분들의 예의 없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망치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의 메뉴와 양은 당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패턴을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강요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음식을 거절하면 되게 예의에 어긋난 사람처럼 취급받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상대방은 전혀 당신이 먹는 메뉴와 양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리와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죠. 세 번째, 이건 살안 쪄라는 가족들의 권유. 살 찝니다. 제가 말안 해도 알고 계시죠? 네 번째, 맛있는 고칼로리의 명절 음식입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핑계가 아니라 솔직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명절 음식 앞에서 억누르던 식욕이 올라와서 막 터지고 왕창 먹게 돼요. 식욕이 올라올까봐 다이어트 중 약속도 주저하던 여러분들인데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고칼로리 음식들이 주변에 계속 펼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참기 어렵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명절 음식이 맛있으세요? 물론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명절 음식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평소에 치킨, 피자, 탕수육 이런 종류의 음식은 먹고 싶다고 간간이 생각이 나잖아요.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평소에 아, 삼색나물 비빔밥에 고등어 먹고 싶다, 호박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리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시켜 드신 적은 있지만 호박전 먹고 싶다고 사 먹고 만들어 드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있기에 하겠지만 생각보다 크게 없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명절 음식을 좋아해서 많이 먹던 게 아니라 굳이 찾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밖에 그 음식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고 내가 먹어야 될것 같아서 많이 먹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명절 음식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절 동안 음식 적당히 배가 찰 정도로만 드시고 혹시 이후에 굳이 또 생각나고 먹고 싶어지면 그냥 이후에 사드시거나 또 만들어 드세요. 명절 음식이라고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안 찾았기 때문에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명절 음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원래 살던 곳에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다 한들 헬스장이 보통 명절에 문을 닫기 때문에 운동을 이어나가기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운동을 가는 게 좋긴 하지만 크게 막 헬스장 가서 운동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다만 너무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반복하면 내 컨디션이 몽롱해져서 또 가짜 식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여 주세요. 혹시 아파트 고층 건물이라면 꼭대기층까지 왔다가 내려오기 한번 정도 해주셔도 되고, 그거 없으면 팔벌려 뛴뛰기 100번 아니면 스쿼트 100번 이런 식으로 간단한 운동 굵고 짧게 해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설날에 명절 음식 어쩌다가 조금 먹고 더부룩해졌다고 포기하고 왕창 먹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땐 케어가 가능하고요. 내려놓고 외면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찌게 됩니다. 설 연휴 보내는 내내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뭐 아까처럼 스쿼트를 하든지 뛴뛰기를 하든지 해서 그 컨디션에서 빨리 벗어나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려고 노력해도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수월한 설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명절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설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밥그릇에 밥을 종이컵 한컵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혹시 누가 밥왜 이렇게 조금 먹냐? 그러면은, 아, 반찬 많이 먹으려고요. 라고 해주시고요.